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도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4분기 주가 전망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글로벌 목표 관련 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삼성전자 모처럼 말해 2% 이상 또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에 이제 바닥권역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넘어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테이퍼링 전까지 랠리 상승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전까지 좀더 좋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까지도 뭐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수가 지금 현재 저렴한가 비싼가를 판단했을 때, 상대적인 부분에 저는 저렴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오늘 지수에 대한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오르더라도 현재 지수에 대한 상승을 땡겨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이 마찬가지로 낙폭과대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갭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종가 매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저희도 종가 매매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런 종가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시장에 대한 갭 상승을 좀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변수가 있다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11월 25일 날 통화정책회의 마지막 결정이 남았는데, 금리 인상이 거의 99%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자율을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에는 안정화는 나타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악재가 또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를 앞두고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 11월 달 초중 까지는 가능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시장이 조금 더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10월 12일 딱 여기가 이제 저점이었는데, 이 방송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7만 원 깨질 수 있다, 처음 그 말씀드렸을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만 원이 깨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는 또 매수에 대한 기회다, 그죠? 72,000원 밑으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한 지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려야 되고, 7만 원에 깨졌을 때는 딱 한번 산다면 7만 원이 깨졌는 자리를 노려야 된다. 그것이 저의 일관적인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저의 예상대로 이루어지면서, 마찬가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대 이상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7만 5천 원 밴드까지는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는 단계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도 D램 가격이 하락했다. D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 그 반도체가 이제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급 조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있죠.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자, 지금 현재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공급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하지만 이제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도 빠집니다. 지금은 이제 수요가 늘지 않았다, 그대로라고 봤을 때, 가정했을 때 공급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또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현재가 100%라면 가동률을 줄여서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얘기하면서 반도체는 아직 아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뉴스로 인해가 삼성전자 가파른 반등세가 좀 드러났고, 사실 이런 대형주들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크게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꾸준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다른 뭐 종목군들이 어제도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저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봤던 게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5% 아니면 10%만 오르더라도 내 자산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개별주들에 대해서 1억, 뭐 2억 이렇게 사기는 힘들어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는 10억도 살수 있고 20억도 살수 있고 5억치 이상도 살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억 단위에 대한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10% 올랐다. 그 5억을 샀는데 10% 올랐다. 그럼 이제 5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이 연봉이 한 번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을 가장 오늘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바닥을 가장 먼저 잡았고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고, 물론 그걸로 인해서 안티 분들도 많이 생겼지만, 뭐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안티가 생긴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더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전자 반등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댓글로 어떤 분들은 두고 봅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두고 보고 난 다음에는 제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7만 5천 원 밴드 앞서 있던 갭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같이 계속 보면, 우리가 지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대한 보도는 크게 되지 않고 있는데, 기온 상승 1.5도 이내로 억제를 합의하겠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G20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줄이겠다. 탄소 제로 정책을 지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만을 해서 탄소를 제로화 만들 수 있느냐? 자, 전기차 시대가 들어가고 전력에 대한 이용은 더욱더 많아질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은 자연 현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다가 해류가 반대 방향으로 불어 간다면, 해류가 잔잔해져 버린다면, 그럼 바람이 안 불죠. 또는 뭐 태양광이 지금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갑작스럽게 뭐 우발적인 지구에 대한 다른 방향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도 악재로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고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가? 그 부분에서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선진국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SMR에 대한 부분인데, 소형화, 모듈화로 가격 경쟁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언론에 대한 보도도 일부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은 같은 원전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소형 원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자연 해풍으로 이것을 식힐 수 있는 원전들을 얘기하는 거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큰 규모에 대한 단지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바다가 물로 식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혁신형 소형 원전, SMR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 유럽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이 SMR에 대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SMR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데,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들을 석탄 발전이라든지 화력 발전을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 봐요.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뭐 금융 모델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SMR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한데,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런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 노후화된 대형 원전들은 이제 철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한된 용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폐쇄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하죠.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흐름 자체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전고점이었던 자, 한 25,000, 26,000원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 형태를 좀 띌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하단전에 한 22,000원 밴드,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다 움직이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상단에 있는 26,000원 밴드가 돌파가 될 거예요. 자, 그거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자, 대장주는 한전산업이죠.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도 한전산업이었는데, 여기 이제 대장주를 보시면 됩니다. 한전산업, 한전 KPS,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전기술이죠. 자, 요 세 가지는 이제 3대장입니다. 3대장.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업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조금은 간접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전을 보고 투자를 할 것 같으면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KPS. 저는 요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봐요. 요 세 가지를. 요 세 가지가 대장이죠. 그 다음에 중대장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유럽과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삼성전자를 봤었는데, 삼성전자 갭은 어떤 갭을 얘기하냐면, 자, 여기 앞에 있던 요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는 좀 더 반등 이루어지지 않을까. 74,500원에서 한 75,000원. 뭐 내일 팍 뜰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요 자리가 최저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돌아서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뭐 전일 종목분도 괜찮았고, 뭐 오늘도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더블로, 최근에 이제 더블로 후기 이런 거 치면 뭐 우리가 클래시스의 슈링크보다도 좋다, 효과도가 오래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대한 재확산, 그리고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가 이제 HDI 기판에 대한 3분기 실적 효과, 그리고 차량용 PCB 테라닉스를 통한 확장성,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팬 엔터테인먼트인데, 오늘도 초록빛 미디어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이제 IP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면서 제작사로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라면,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있던 기업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충분히 제작사로서, 그리고 촬영 재개에 대한 기대감, 사실 이제 2021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드라마 제작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다 같이 보셨는데, 자, 내일도 즐거운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대형주면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면 중소형주,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